야! 아! 자, 이젠 네 차례야, 윌슨. 나 윌슨 알까기 실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하하, 무시 안 한다고. 안 할래, 재미없어. 아니야, 끝까지 해. 아, 역시 혼자 노니까 심심해. 이 집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 이 시간에 누구지? 안 돼! 문 늦게 열어주고 그러면 안 돼! 근데 너 양순이 짐은 뭐야? 사정이 생겨서 며칠 신세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절친이니까 거절하면 안 돼! 당연하지! 아, 재밌다! 안 돼! 그거 내 컵이거든? 뭐? 여긴 내 집이거든? 내 집에 있는 건 다 내 거거든?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이거 내가 가져온 컵 맞거든? 네 거 내 거 그렇게 따진다 이거지? 그럼 너 이제부터 여기 넘어오지 마. 너랑 하루 종일 붙어 있었더니 나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참 이상하죠? 분명 처음에는 한 집에 같이 있어서 좋았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예민해지는 걸까요? 바로 고립효과 때문인데요. 고립효과란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때 심리와 행동이 격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장기간 남극에 파견된 연구원들과 고립되어 생활하는 군인들에게 발견된 이후 연구되었기 때문에 남극형 증후군이라고도 불리죠. 일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은데 누군가 내 옆에 앉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것도 고립효과 때문입니다. 개인 거리를 침해당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미국 메릴랜드주 해군병원 연구소의 알트만이 이에 대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하나의 과제를 풀도록 했는데요. 두 사람은 침대, 변기, 테이블, 그리고 의자가 있는 가로 3.5m, 세로 3.5m의 방에서 열흘 동안 함께 그 과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중 한 그룹은 실험 기간 동안 자유롭게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산책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다른 한 그룹은 실험 기간 내내 그들의 방에서 떠날 수 없었죠. 그리고 실험 결과 비고립 조건에 있었던 그룹의 방은 변화가 없었으나 고립 조건에 있었던 그룹의 방은 침대를 비롯하여 테이블 위의 자리, 의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결국 고립된 환경에서 장시간 있을 경우 서로의 공간을 보장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증거겠죠. 고립 효과. 좋아. 그럼 친구의 개인 영역을 존중하기 위해 내가 잠깐 산책을 다녀와 볼까? 케키. 어, 저기 친구야. 여보세요? 뭐? 이제 집에 와도 된다고? 돼? 완전 돼? 나 때문에 불편했지? 그동안 고마웠어. 나중에 한턱 쏠게. 나간다. 다시 방이 넓어져서 좋긴 한데 있을 땐 귀찮더니 왜 없으니까 또 허전하냐. 나 윌슨 알까기 실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하하, 무시 안 한다고. 안 할래, 재미없어. 아니야, 끝까지 해. 안 돼, 문 늦게 열어주고 그러면 안 돼. 사정이 생겨서 며칠 신세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절친이니까 거절하면 안 돼. 나 때문에 불편했지. 그동안 고마웠어. 나중에 한턱 쏠게. 나간다.